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내려갔는데요. 전일 이란의 핵합의 진전 가능성에 WTI가 러우 사태 이전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전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국내 기름값 역시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 그럼 가장 먼저 네. 유가 하락의 원인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저도 그제 1,735원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월말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노드 스트림 이런 쪽 잠갔다가 잠깐 열어줬는데 평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20%에서 30%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일단 하락한 부분들은 미국의 상업 원유의 재고가 증가된 부분들이 하나가 기인이 된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이란 쪽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진전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 배경들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힘들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서민 경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류세를 20%로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5월 달에는 이걸 30%로 추가 인하를 했고요. 그래도 안 잡히니까 7월부터는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폭을 최대로 경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휘발유 값이 1,700원대로 내려온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경유 값이 오히려 휘발유 가격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로 예측 불허의 사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7월 CPI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했다. 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유류세가 인하된 부분들까지 같이 작용하면서 유가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게 일정 레벨 이하로는 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둔화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요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들을 추가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또한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하락 밴드를 좀 어느까지 바라보시는지. 글쎄요. 네. 정말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거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그래도 80달러대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워낙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막 튀어나와서 혼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자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이달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관련 수혜주 찾기에도 조금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뭐 어떤 종목일까요?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셀바스 AI라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시가 약세 전환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연준 쪽에서 조치를 취하겠죠.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면 결국에는 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만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성장주들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AI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제 알파고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다, 제대로 된 기업 없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AI 쪽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찾기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쪽에서 일단은 위즈익 스튜디오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전에 30억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탑업인 증권 취득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또 어느 그룹사죠? 컴투스 계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게임이라던가 이런 쪽에 미디어 관련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런 인공지능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얼마 전에는 아이돌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돌 목소리를 그대로 같이 따라할 수 있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둘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그게 나중에 엔터사들이나 이런 쪽들에서 NFT라던가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AI와도 또 결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로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최고 수준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융합된 제품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표준화에 성공하면서 구독형으로 이것도 추가 비용 없이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은 구독형으로 계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AI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해 나가는 수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